사랑하는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니, 우리가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그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우리 영혼 가운데 교훈하여 주시고 책망하여 주시고 바르게 하여 주시고 의로 교육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일어날 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귀한 자녀들에게 선포하라고 여종에게 말씀을 담아주셨습니다. 여종이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것 주님 아십니다. 혹이라도 1분 1초라도 인간의 생각이나 사상을 섞지 못하도록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담아주신 메시지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저희가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혼 안에 차곡차곡 넣어주셔서 세상을 이기는 힘을 얻고 이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하오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팀 크게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다 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로 25절까지 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로 25절.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1절로 25절 우리 교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그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함께 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저는 이번에 목사님 목사 안수 축하 및 담임 목사 취임 축하 예배를 드리면서 참으로 많은 것들을 주님 앞에서 감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축하 예배를 준비하기 위한 리더 모임 중에 우리 교회에 21년 만에 목사님이 세워지는데 얼마나 감격이냐며 서로 가장 선한 것들로 이렇게 섬기기 위해서 의논하는 우리 리더들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또한 이미 제 머릿속에는 뭐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사실인 21년이라는 말에 갑자기 아 그렇구나, 21년의 시간이 훌쩍 지나갔구나, 그런데 한 번도 흔들림 없이 이 길을 올 수 있었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기에 가능하였겠구나, 야 21년이라니, 그러면서 21년 전에 한국을 떠나오기 전에 여러 가지 일들 또 그 가운데 특별히 한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 축하 예배 때 감사의 말을 전하는 시간에 제가 이제 나누려고 했는데 그날 시간이 너무 늦어버려서 그냥 대충만 나눌 수밖에 없었던 그 사건입니다. 21년 전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프랑스로 떠나오기 바로 얼마 전에 TD 팀멤버를 섬기면서 알게 된 시카고에서 온 한 여자 전도사님께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너무 만나고 싶은데 자신은 시카고로도 돌아가지 못한 채 지금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으며 그러나 꼭 저를 만나고 싶다는 전화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병문안 겸 그 전도사님께서 입원해 계신 병원으로 찾아갔습니다. 떠나기 전에 꼭 이 말을 전해주고 싶었다면서 한 일본의 선교사님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어느 미국 교회에서 영적으로 너무나도 폐역한 땅 일본을 깨우기 위해서 한 선교사님 가정을 일본으로 파송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수년이 넘게 지났지만 단 한 명의 영혼도 구원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 가정을 파송한 미국 교회에서 당회를 열었답니다. 그토록 물가가 비싸다는 일본 땅에 선교사 가정이 지금 들어갔고 그래서 교회에서는 최선을 다하여 그들을 뭐 여러 가지로 지원하고 있지만 이미 수년이 지난 지금 아무런 열매가 없다면 일본 선교를 중단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당회의 의견이었답니다. 그러나 담임 목사님께서는 아닙니다. 우리가 인내하면서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며 선교사님 가정을 계속 지원해야 합니다 라며 말씀하셨고 그렇게 담임 목사님께서 너무나 단호한 확신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회원들은 더 이상 어쩌지 못하고 순종하여서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후로도 10년이 지나도 15년이 지나도 형편은 똑같았다는 거예요. 이미 담임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한 당회와 온 교인들은 그럼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일본 땅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선교사님 가정을 전적으로 지원하며 나아갔는데 장장 20년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미국 교회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의 큰아들이 그동안 그 땅에 이제 살아가면서 일본 선교에 대한 이제 비전을 품게 되었고 그래서 신학교를 졸업한 후 목사 안수를 받아서 부모님들과 함께 이제 교회를 섬기게 됐는데 그때부터 그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일본인들이 예수님 앞에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2,000명이 넘는 일본 현지인 성도님들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21년 전 통계입니다. 이번에 계셨던 그 전도사님께서는 꼭 이 이야기를 길 떠나는 저에게 들려주라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서 저를 만나고자 했다면서 위하여 기도하겠노라고 이렇게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 간증을 들으면서 참 놀라운 간증이라며 감동했지만 사실은 이 땅에 와서 지내면서 까마득히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현듯 이제 이 목사 안수 취임 예배를 준비하면서 불현듯 내 기억을 차고 그 사건이 차고 올라왔어요. 어쩌면 저는 잊고 있었지만 지금도 어디 계신지도 모르는 그 여자 전도사님이 이 땅을 위해서 여전히 기도하고 계시기에 또 목사님이 없는 교회는 이단이라는 숱한 교회들의 공격 속에서도 꿋꿋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신앙을 지켜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이 있었기에 또 끊임없이 격려와 사랑을 아끼지 않은 우리 미국 본교회와 서울은혜교회의 중보가 있었기에 우리 교회에 오늘이 있었음이 격한 감동으로 밀려왔습니다. 지금 바로 이때에 이 일을 기억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프랑스 땅에서의 놀랍고도 새로운 계획이 분명히 있음을 저는 계속 영어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단 한 영혼의 열매도 없었던 한 선교사님 가정을 끊임없이 믿어주며 지원해 주었던 그 미국 교회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또 믿어주는 미국 교회에 감사하며 눈물로 일본 땅을 위해 기도해온 부모님 선교사들의 눈물과 삶의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선교사님 아들의 헌신이 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송준호 목사님 또한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주변의 사랑과 격려와 기도가 없었다면 오늘의 이 목사로서의 헌신은 어쩌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저 또한 다만 기도하게 하셨고 또 여러분들을 섬길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신 성령님의 끊임없는 사랑에 감격합니다.
날마다 제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첫 시간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한 후에는요, 저는 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연약한 여종이 어떻게 이렇게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종을 기도로 시작하게 하신 이 하루를 다만 주님 앞에서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붙여주신 영혼들, 사역, 다만 주님의 은혜로만 감당하게 하옵소서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들을 인하여 아버지로 하여금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저는 분명히 이 말씀을 기억하기 때문에 결코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얻고 구하기 위해서 첫 시간 기도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다만 저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앉혀주신 그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 오늘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의 21년, 아니 제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후 30여 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음은 단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가능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이 안에 감추어져 있음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오늘 알아야 돼요. 자, 요한복음 14장 13절 한번 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여러분 그냥 아는 말씀이라고 대충 넘어가지 말고 자세히 보십시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이런 비밀이 숨어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9절 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빌립보서 4장 19절.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9절. 자, 기도는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빌립보서 4장 19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은요, 구하지 않은 것까지 막 삶의 열매가 그래서 맺혀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나의 모든 쓸 것을 풍성히 채워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저는 날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축복을 주님께 간구하며 또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무엇을 구하든지 영광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시행하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보여지는 여러분들의 겉모습에 결코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기 때문에 그분이 지금 여러분들의 그 축복의 길을, 축복의 삶을 이루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날마다 다만 오로지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되 응답받기 위해서, 뭔가를 막 내 거를 받기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쓸 것을 날마다 풍성히 채우실 줄 확신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고요. 다만 그 다음에는 본문의 말씀대로 이렇게 크리스찬답게 살아가십시오. 자,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자, 우리에게 누구라고 얘기해요? 나그네와
흑인 같은 너희. 성경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나그네와 흑인 같은 너희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7장 9절로 잠깐 갑니다. 창세기 47장 9절. 창세기 47장 9절. 야곱이 바로를 만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은 바로왕을 만나서 자신의 나이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이 말은 이 세상은 인생들이 단지 나그네처럼 행인처럼 거치고 지나가는 소풍길 같은 날들일 뿐이며 인생들의 결국 가야 할 목적지는 죽음 후에 결정되어지는 영원한 처소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왜 욕심을 부려야 되는지 나그네와 행인 같다는 것을 깨달으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소풍 갈 때 소풍 가서 앉아있으려면 너무 편해야 되니까 집에 있는 가죽 소파 막 들고 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가장 간단하게 간소하게 그것도 막 플라스틱에다가 막 싸가지고 갖다가 버리고 올 만한 것들,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고린도후서 5장 1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여러분들이 욕심 부리고 있는 것들이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자,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소유하게 될 우리의 육체, 이거예요. 이게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여러분의 육신입니다.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말은 육체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삶은 다만 나그네와 행인 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야 할 그 영원한 처소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천국에서의 영생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 17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 자,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람이 죽으면 반드시 심판이 있게 되며 그러나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누구든지 멸망치 않는 영생에 이르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육체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갑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히브리서 9장 27절. 나는 안 죽을 것 같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젊음의 때니까 죽음 잘 생각하지 않는데 히브리서 9장 27절은 분명히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서 본문은 베드로전서 2장 본문 다시 갑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많은 크리스천들이 착각하는 것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굳세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맞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히브리서 6장 4절로 8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로 8절. 히브리서 6장 4절로 8절. 히브리서 6장 4절로 8절.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입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구원 받았지만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타락하지 않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의 묵상 시간을 통해서 바이블 타임 시간을 통해서 또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자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기를 힘쓸 때에 우리는 결코 타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삶을 거절한다면 결국은 타락할 수밖에 없게 되며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본문 11절이 말씀하시는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단 하나뿐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붙잡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장.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장.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장.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가볼게요.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또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9절 볼게요. 히브리서 12장 29절. 히브리서 12장 29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대요. 그런데 그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에요. 그럼 말씀은 소멸하는 불이야. 자, 이제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능력이야.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아멘. 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또 하루를 시작하면 매일 말씀을 읽습니다. 또 교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받습니다. 자, 이 읽고 받은 말씀이 어디로 가요? 우리의 영혼 속에 차곡차곡 쌓일 것입니다. 많이 읽을수록, 많이 들을수록 더 많이 쌓이겠죠, 그죠? 내 안에 쌓인 말씀이 뭐라고요? 살아있는 능력이며
소멸하는 불이라는 거야. 자, 보세요.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듣는 것에 의해서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쉬운 예를 드는 거야. 지금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의 말이 요즘 하는 한국 드라마가 너무 재밌다는 거야. 이런저런 흥미있는 드라마의 내용을 막 이야기하는 것을 막 듣고 있다가 보면 나도 보고 싶다는 충동이 올라옵니다. 그죠? 이거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에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내 안에 말씀을 쌓아놓은 사람이라면 그 유혹은 쉽게 뿌리칠 수 있게 됩니다. 왜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말씀이 살아있는 능력이며 악을 소멸하는 불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드라마를 볼 때가 아니야. 지금은 공부해야 하는 시간이야. 그런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야. 라며 내 안에 계신 말씀이 살아있는 능력이 되어서 그것들을 거절하게 하실 것이며 그 드라마를 보고 싶어하는 마음을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께서 소멸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말씀이 전혀 없다면, 아니 가끔 듣기는 들었는데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기억도 못하는 영적 상태라면 그는 당장의 육신의 소욕대로 그날 저녁부터 드라마를 보기 시작할 것이며 그 드라마에 붙잡혀 밤을 새기도 하고 그래서 숙제를 못하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해야 할 중요한 일을 놓치기도 하고 또 예배를 빠지기도 하는 악에 붙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드라마를 보는 것이 절대 잘못이라고 제가 말하는 건 아니에요.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이 없는 사람은 그것에 붙잡힐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그냥 드라마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보잖아요. 그러면 그 세상의 풍경들이 내 안에, 말씀도 내 안에 들어오고 세상 것들도 내 안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말씀과 기도의 사람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 그 들어온 세상의 잔영들이 쉽게 소멸되어집니다. 왜? 내 안에 강력한 불이 있으니까. 그리고 다시 거룩함으로 일어나서 여전히 삶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숨 걸고 지키는 말씀과 기도의 삶이 없는 사람은 곧 그 세상의 풍조에 그냥 훅 휩쓸리게 돼. 그리고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경건 시간을 목숨 걸고 지켜야 한다고 선교사님이 계속 여러분들에게 또 목사님이 계속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강조하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다 질그릇 같은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러나 그 질그릇 안에 내가 무엇을 담느냐, 그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질을 결정하게 됨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여호수아 1장 8절 피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여호수아 1장 8절. 하나님께서, 이건 지금 선교사님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그리고 우리는 찾아보지 않아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것은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도 쉬지 않고 나를 위해 일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누구보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으면 반드시 영 안에 꼭꼭 담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이 말씀 시간이 끝나고 설교가 끝나면 그거 내 영 안에 담으려고 그렇게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결단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영안에 꼭꼭 담아둔 그것은 살아있는 능력이며 악을 소멸시키는 불로 변화되어서 내 삶을 인도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게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우리의 영혼을 거스려 싸우게 하는 가장 우리의 영혼을 거스려 싸우게 하는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크리스천들이 제어해야 할 육체의 정욕을 오늘 본문은 다루고 계십니다. 자, 본문 12절 봅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자,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오늘 세상을 살아가며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의 정욕과 싸우며 정욕을 제어해야 하는 이유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그런 나를 보고 정욕을 제어하는 나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을 향해 던지는 욕이 있어요. 기독교가 아니라 개독교라는 거예요. 개같은 인간들이 모인 종교라는 모욕적인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요, 세상을 향해서 변명하려 하지 말고 싸우려도 하지 말고 다만 너희의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고 본문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도 참 지긋지긋할 정도로 이단 소리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냥 아멘 하며 영안에 담으면 그 순간 놀라운 평안이 확 몰려옵니다. 그리고 이단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들을 향한 미움이 어느새 확 소멸되어집니다. 저는 이 말씀의 능력을 무수히 체험한 살아있는 간증자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교회를 승리케 하신 것입니다. 자,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한번 가볼까요? 13절.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자, 제가 읽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자, 누구를 위하여 순복하라고요? 주를 위하여. 다시 자세히 보세요. 제가 잘 읽고 있는지 안 읽고 있는지 자세히 보십시오.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입니까?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입니까? 인간에입니다.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래. 세우심의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모든 제도는 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말이야. 아멘. 자, 로마서 13장 1절 갑니다. 로마서 13장 1절. 21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누가 우리 교회를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거예요.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아멘. 자, 로마서 13장 1절 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아멘. 다윗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역대상 29장으로 갑니다. 역대상 29장 11절로 12절. 역대상 29장 11절로 12절. 구약성경 역대상 29장 11절로 12절.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이시니이다. 부하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재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그래서 다윗은 그리도 지긋지긋하게 따라다니며 자신을 죽이려고 괴롭히던 사울왕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을 연단하기 위하여 그를 도구로 사용하게 계신 절대주권자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다윗은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가 진정한 교회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도 이단 소리를 듣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자, 본문 14절 봅니다.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에게 하라. 또 자세히 보십시오. 방백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방백은 히브리어로 나시,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방백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해요? 그의 보낸 방백. 즉, 모든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말씀이에요. 무엇을 위하여?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선행하는 자를 상주기 위하여입니다. 여러분들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과 교회가 구별되지 않습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모든 제도도 하나님이 세우셨고 모든 권세자도 모든 방백도 모든 지도자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자, 로마서 13장 3절로 5절 갑니다. 로마서 13장 3절로 5절 로마서 13장 3절로 5절 관원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위정자들이나 이런 자들이에요.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입니다. 여기서의 관원들도 하나님이 보내신 지도자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하다 해도 내가 선을 행한다면 그들은 나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세우신 관원이며 하나님이 세우신 방백이며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선을 행한다면 세상 관원들이 나를 칭찬할 것이며 내가 악을 행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서 나에게 칼을 휘두르게 될 거라는 말씀이에요. 왜요? 그들 모두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잠언의 몇 가지 말씀이 더욱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잠언 29장 말씀 한번 펴볼까요? 잠언 29장 25절로 26절 잠언 29장 25절로 29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잠언 16장으로 가겠습니다. 잠언 16장 4절 잠언 16장 4절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씌움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7절 보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게 하면. 자,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그들을 상대할 필요가 없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본문 13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에게 하라.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어떻게 하라고? 주를 위하여 순복하라고 하십니다. 이 주를 위하여 순복하는 것이 바로 15절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이 말씀입니다. 주를 위해 순복하는 것, 주를 위해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행이라는 것.
우리가 선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무식한 자들의 말을 막으신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3절로 26절. 디모데후서 2장 23절로 26절.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벌이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을 압니다.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자, 여기서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것은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임을 주변 사람들에게 다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다툼이 없도록. 로마서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사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니라. 특별히 본문 다음 장인 베드로전서 3장은요, 아내와 남편에게도 하나님의 정하신 뜻 안에서 순복해야 함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입니다. 모든. 베드로전서 3장 1, 2절 한번 볼게요.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하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왜 도를 순종하지 않는 남편에게 순복해야 해요?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세운 모든 제도이기 때문에 순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너무너무너무너무 사랑해서 결혼한 것 같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짝은 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아내를 보며 그 남편도 구원을 얻게 될 거라는 약속을 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7절 볼게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은 남편들에게 얘기합니다.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하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어떤 지식이에요? 아내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안다면 주를 위하여 아내에게 순복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아내 사랑을 하기를 주를 위하여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남자들에게 경고하십니다. 남편들의 기도는 결코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없음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볼 때도요, 좀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되게 당당하고 잘 나가는 남자들이 있어요. 그런 남편은 보면은요, 그의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임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여기 남편들 몇 명 있죠? 그죠? 하나님께서 아내를 주셨습니다. 그 아내를 주신 하나님을 위하여 그 하나님 안에서 아내에게 순복하십시오.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기도는 100% 응답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에베소서 6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에베소서 6장은요, 자녀들과 부모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4절. 여러분들 부모님 마음에 안 듭니까? 여러분들 키우는 자녀들 마음에 안 듭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제도입니다. 자, 봅시다. 에베소서 6장 1절.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4절 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왜 모든 자녀들은 부모님께 순종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부모이니까. 왜 부모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이니까. 그렇습니다. 본문 16절로 가겠습니다. 16절은 말씀하십니다.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자유하나. 우리에게는 자유의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순복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을 자유도 있고 따먹지 않을 자유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는요 누구에게 막 이렇게 순복하면은요 그 사람이 종인 되는 걸로 착각해. 근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그래요? 누구의 종이라고요? 왕의 종? 방백의 종? 관원들의 종? 아내나 남편의 종? 부모의 종? 자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말씀하십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순복하는 거예요. 아멘. 자, 17절.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무사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우연 없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절대 주권일 뿐입니다. 우연은 불교 용어입니다. 하나님은 우연 없습니다. 무사람, 내게 만나는 모든 사람입니다. 그들을 공경하라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앞에 세우신 자이기 때문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내 앞에 세워두신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입니다. 왕을 공경하라 하십니다. 세상에는 참 나쁜 왕이 많이 있어요. 나쁜 대통령도 있어요. 그러나 공경하라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며 하나님이 세우신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 사원들아, 범사의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사환들아, 여기서 사환은 바로 나입니다. 나를 적용하십시오. 또한 내가 범사의 두려워함으로 순복해야 할 주인들은 여러분들의 교수님이 될 수도 있고 사장님이 될 수도 있고 직장 상사가 될 수도 있고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선배가 될 수도 있고 교회 리더가 될 수도 있고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 경시청 창구에 앉아있는 체류증 관계자가 될 수도 있고 모든 내 앞에 있는 권위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명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만 아시면 돼요?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아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19절 봅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더욱이 위권위자 중에는요 정말로 정말로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그리고 분명히 있다는 것. 하나님도 다 아세요. 그 사실을 하나님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는. 그런데 알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위하여 순복하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세우신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주를 위하여가 아니라 자신의 실수와 허물이 그들에게 올무가 돼서 어쩔 수 없이 쩔쩔매며 순복하고 있는 자들도 있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9, 20절 다시 볼게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렇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으로, 즉 하나님이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임을 믿고 주를 위하여 순복하는 자는, 그래서 고난이 온 자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자라는, 아름다운.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며 따르는 자. 성경은 이러한 자를요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에게로 살아가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새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하면 영적으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며 순종하며 따르는 자를 일컫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스라엘입니까? 저는 그런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자, 즉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은 아름다운 자입니다. 히브리어로 아름답다는요, 나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나임의 최상급은 바로 행복으로 번역합니다. 즉 원어적으로 아름다움은 행복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움이라 이 말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행복자임을 뜻합니다. 자, 이 행복이라는 아름다움이 무엇일까? 신명기로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신명기 33장 29절. 자, 주님만을, 주님 때문에 순복하는 자들. 자, 신명기에 이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으면서 이런 말 듣고 막 좋아해. 근데 오늘 여러분들 영적 이스라엘을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에 하나님 주를 위하여 순복하는 자가 이스라엘이야. 자, 보세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아름다운 자라는 거야.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로,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십시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십시오.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십시오.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라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아름다움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23장 26절 봅니다. 사무엘상 23장 26절. 사무엘상 23장 26절. 사무엘상 23장 26절. 사울이 산 이편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편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산 이편으로 오면 다윗은 산 저편으로 갑니다. 가되 급히 피합니다. 왜 그랬을까? 성경을 보면 사울을 두려워한 것 같아, 마치.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이기 때문에 그에게 대적하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께 순복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피해 다닌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아름다움입니다. 다니엘의 아름다움은 또 어떠했습니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에게도 대적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냅니다. 자, 다니엘서 6장 22절 볼게요. 다니엘서 6장 22절. 다니엘서 6장 22절.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 영적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라고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본문 다음 절에 말씀하십니다. 자, 본문 21절 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 목적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볼까요? 앞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아름다운 덕은 바로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생들을, 모든 인류를, 전 세계를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은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신 이유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본을 끼쳐 우리로 예수님의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심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22절 볼까요?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예수님께서는 결코 마음으로도 그 고난을 당하시면서 마음으로도 죄를 범치 않으셨습니다. 또한 입을 열어 잘잘못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23절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욕을 받으셨지만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난을 받으셨지만 자신의 권위로 위협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위로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리고 스스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로 예수님을 본받아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려고 그렇게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이사야서는 기록합니다. 이사야 53장으로 갑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로 7절 이사야 53장 5절로 7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렇습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분은 찔리셨고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그분이 상함을 입으셨고 그분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한 덩어리에서 떼어난 작은 조각,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한 조각 떼어난 작은 예수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피자 한 판에서 피자 한 조각을 떼어내도 그 조각은 여전히 피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서 떼어낸 작은 예수, 즉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본분입니다.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 나그네와 행인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자로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멘. 자 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느니라. 박았느니라. 못 박았느니라. 과거 완료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우리는 어쩌면 길을 잃고 헤매이던 가짜 그리스도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받은 우리는 이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사명자로 주님께로 돌아온 줄 믿습니다.
본문 25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기초도 세워지지 않았으면서 큰일 하려고 덤비지 마십시오. 다 사단의 계략입니다. 다만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 매 순간 순복하십시오. 다만 이 사명이 회복되어질 때에 우리는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열방을 깨우는 일에 하나님의 손안에서 쓰임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사명을 회복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고 약속하십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다시 피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일평생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여러분들 이스라엘 돼야 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아름다운 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입니다.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옆에 사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서로 순복하며 공경해야 할 대상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 예배를 마치고 밖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내가 주를 위하여 순복해야 할 많은 사람들을 지금부터 만나게 될 것입니다. 상점에서, 체류종하는 데서, 여러 곳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기억하십시오.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습니다. 모든 제도, 모든 권세, 모든 사람은 나의 부르심의 사명을 위해 다 하나님이 내 앞에 세우셨습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는 여전히 영혼을 거스려 싸우려는 육체의 정욕이 교묘히 숨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결코 내 육신의 힘으로는 부르심의 이 사명 따라 축복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내 안에, 내 영 안에 말씀을 믿음으로 날마다 꽉꽉 채워서 담아야 합니다. 오늘 받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내 영 안에 담고 채우십시오. 그럴 때 살았고 운동력 있는 이 말씀이 나를 그리 하도록 강권할 것이며, 또 순복하고 싶지 않은 악한 상황을 만날 때에 성령께서 내 마음의 악을 소멸하는 불로 임하셔서 모든 악을 태우시고 나로 하나님 까닭에 주를 위하여 순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부르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할까요? 우리 시선 찬양은 너무 영적인 찬양이에요. 저는 이 시선 찬양을 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정말 역사심을 느끼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하나님이 세우신 그 우리가 순복해야 될 그 육신의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시선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일이 가능해집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그럴 때에 내 삶은 하나님의 역사가 될 것이며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자유만 믿긴 사람에게 크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다시 고백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네. 내 작은 마음을 느낀 사람 그
숭배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신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신경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게 돼 내 성주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신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난 신경 사라질 때 주의 이름을 보겠네. 아멘. 내 성주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신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신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에 보낸 방백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냥 화요일이 됐다고 주일이 됐다고 성전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의 피값 주고 산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제도에 순복하십시오. 주를 위하여 순복하십시오. 세상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덮으시기 위해서, 물이 바다 덮음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날을 보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우리를 두시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오늘부터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며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육체와 함께 싸우지 않겠습니다. 내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제도에 순복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자로다. 너와 같이 구원을 얻은 자가 누구냐. 내 대적이 내 앞에 복종할 것이며 내가 대적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그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목숨 다해 주여 삼창하고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성전을 나갔을 때에 정말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이 살지 않으면 이것 순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사명 감당할 수 없습니다. 목숨 걸고 기도하십시오. 목숨 걸고 날마다 말씀을 영안에 꾹꾹 쳐 넣으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에 이 받은 말씀 악에게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이 시간 하나님 내가 이것을 죽기까지 붙잡고 지키겠습니다. 나의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리하겠습니다. 결단하며 우리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주여 삼창합니다.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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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부터 또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갑니다. 억울한 일도 있을 거고 애매히 고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바라보십시오.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시되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세상에 두셨습니다. 그것은 악행하는 자들의 입을 막게 하려고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시선을 주님 앞에 두고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정말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날이 곧 도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을 때마다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참으십시오.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마다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너와 같이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자가 누구냐. 그는 너의 방패시며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 앞에 복종할 것이며 내가 대적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세우셨던 것처럼, 다니엘을 그렇게 세우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그렇게 몸부림친다면 반드시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육신을 바라보지 말고 대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입니다. 여호와 인정하십시오. 우리 상가에서도 억울할 수 있고 버스 타서도 억울할 수 있는데 사람 상대하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결단하고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임 폐하도록 합니다.